안녕하세요. 오늘 구운 견과류 간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이제 달리기 운동 후에 먹을 리커버리, 회복을 위한 간식이에요.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? 그 안에 이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, 뭐 브레인 푸드라고도 하잖아요. 뭐 피부에도 좋고 뭐 섬유질이 많아서 또 몸에 순환에도 좋고. 그리고 특히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이 견과류가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해요. 근데 마그네슘은 특히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하고, 그리고 근육 회복, 뭐 이완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. 이렇게 근육 떨림이나 근육 좀 경련 이런 거 있을 때 마그네슘을 추가로 먹어주면 좀 좋아졌었던 기억이 있어요. 평소에나 운동 후에 좀 드셔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견과류에 약간의 양념을 해서 구워줄 건데, 거기 강황이랑 시나몬을 넣을 거예요. 특히 뭐 강황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에 정말 좋기 때문에 운동 후에 스무디에도 많이 넣어서 먹고 이곳저곳에 조금씩 많이 뿌려 먹는 편이에요. 그다음에 시나몬도 굉장히 좋아요. 여러 가지 그런 천연 향신료들은 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면 좋아요. 오늘 견과류가 3컵이 필요한데, 저희가 있는 거를 다 모아봤어요. 사실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. 보통 너츠는 저는 다 웬만하면 생으로 사서 써요. 여기 raw라고 써있잖아요. 이렇게 구워진 거나 그런 걸 사서 쓰시면 좀 유통 과정도 오래 걸리고, 사갖고 오면 쉽게 빠르게 산패가 될수 있거든요. 근데 산패된 견과류가 제일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. 뭐 복잡하게 아니더라도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더라도 에어프라이어나 이렇게 생을 사셔서 좀 구워드시는 편이 좋아요.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안에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. 특히 습도나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그냥 사오자마자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. 그리고 일단은 다 썩어버렸어요. 1컵. 그다음에 헤이즐넛이 있어요. 네. 총 2컵. 캐슈. 3컵. 한번 해볼게요. 아, 우선 오븐을 예열을 하셔야 돼요. 이 너츠를 오븐에 구울 때 주의하실 점은 조금 너무 높지 않은 온도에 조금 오래 굽는 거예요. 이게 타면 안 되거든요. 160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씨 325도, 강황 한 티스푼, 그다음에 시나몬 반 티스푼. 무염 너츠니까 소금도 한반 티스푼 넣을게요. 소금. 오일도 좀 좋은 오일로 넣으세요. 저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나 그냥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넣거든요. 오늘은 그냥 올리브 오일을 넣어볼게요. 2 테이블스푼. 칼로리 때문에 지방 섭취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게 지방 자체가 막 살찌게 만들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드시도록 하세요. 좋은 오일이나 견과류도 좋은 지방이고, 뭐 아보카도 이런 게다 좋은 지방이거든요.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말고, 그런 건 사실 어떤 거 썼는지도 잘 모르고, 그러니까 집에서 좋은 지방을 사용해서 요리하시면 이렇게 살찌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좋은 지방은 더 몸의 순환도 좋게 만들어주니까 결국에는 다 순환이거든요. 몸의 순환이 안 되면 독소가 쌓여서 살도 찌고 그러는 거예요. 꿀 넣으셔도 되고, 메이플 넣으셔도 되고. 별거 아닌 팁인데, 기름 넣던 계량 스푼에다가 꿀 넣으면 이렇게 꿀이 하나도 안 묻어요. 싹 떨어져 나가요. 항상 많이 묻어서 빨아먹고 이러잖아요. 골고루 코팅이 되게 섞어주시면 돼요. 저도 막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은 거를 많이 참진 않아요. 이제 가끔 뭐산 것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. 그리고 집에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초콜릿, 뭐 쿠키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씩 먹어요. 적당히. 그리고 특히 그런 거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많이 먹어요. 그리고 운동 후에는 조금 더 그냥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. 굉장히 영양가 많은 것들로 챙겨 먹으려고 해요. 실팬 하나 준비하시고 유산지 깔아주세요.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. 한 12, 13분 정도에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. 오븐에 넣는 위치는 너무 위쪽에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쉽게 탈 수가 있기 때문에. 총 25분 구워졌고요. 30분 정도 식혔어요. 이게 오븐에서 나오자마자는 그렇게 이렇게 바삭바삭거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. 뭐 그래뉼라 같은 걸 만들든 항상 좀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원래 그런 거니까 다시 넣지 마시고 충분히 그냥 식혀주시면 돼요. 달달하게 파는 견과류보다는 훨씬 안 단데 그래도 꽤 달콤해요.
뚜껑 있는 공기가 안 들어가는 병에 담아서 드시면 돼요. 꿀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갔으니까 쉽게 탈 수 있거든요. 절대로 160도 이상으로는 굽지 마시고요. 잘 봐가면서 해주세요. 5분마다 또 온도가 살짝씩 다르니까 맛있게 드세요.